윤석열 대통령이 1,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착실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. 자, 지난 2일이었습니다. 알맹이가 빠진 금융당국 정책 발표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인식한 듯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자, 지난 총선 야당의 압승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연기금은 이달 들어서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. 금융 자동차 등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를 다수 덜어내면서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순매도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관련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순매수를 이어왔던 행보와는 대조적이죠. 이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는 다음 달입니다. 반면 기관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보이는데요.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것도 이 같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저평가주 옥석가리기와 가치 투자 정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